자, 오늘은 먹태로 먹태구이를 해볼까 합니다. 요리는 처음인데 요리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먹태를 구매했습니다. 속초 먹태고요. 살이 아주 통통하게 잘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생선처럼 붙어 있네요. 껍질에. 자, 제가 구매한 먹태는 이렇게 먹태 껍질과 살이 같이 있는 건조된 먹태입니다. 먹태 살만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너무, 너무 말랑말랑해서, 진미채 같은 느낌인데, 먹다 보면은 목이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바삭바삭하게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불을 올리겠습니다. 팬을 조금 달구고, 먹태가 탈 수가 있으니까 불은 중간 정도 세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거니까요. 먹태를 한 주걱 넣고 조금 많이 넣어볼게요. 해서 이제 잠시만 나무 주걱을 지금 봤을 때는 아직 처음 생물이랑 처음 포장 땄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살살살 수분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불좀 약한가? 아직 냄새는 나진 않고 있고요. 노릇노릇 기게, 노릇노릇, 아이고, 노릇노릇 있게 좀 두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색깔이 진한 노란 빛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익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먹태구이는 처음이라 어느 정도 색깔이 되어야지 다 익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타지만 않으면 괜찮겠죠? 네, 벌써 여기는 이제 아직 덜 구워진 거고, 여기는 벌써 많이 구워진 애들 노릇노릇하게 익히고 있는데요.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 처음보다는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바삭함은 아니어서 조금만 더 구워볼게요. 지금 살짝 연기가 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구워지면서 나는 연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타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게 아마, 아이고, 여기는 이제 많이 있네요. 근데 센 불로 하면 너무 빨리 탈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중불로 해보는 게 저한테는 안전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갈색 빛이 날 정도로 많이 익었는데, 여기서 불을 끄겠습니다. 프라이팬이 이제 많이 달궈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는 잔열로 나머지를 익힐게요. 여기 보면 얘네들은 소리만 들어도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걸렸네요. 한번 먹어 볼게요. 약간 갈색빛? 카라멜은 아니지만 약간 옅은 갈색빛이 나는 정도가 딱 먹기에, 맥주 안주로 먹기에 좋은 바삭함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소리도 바삭바삭하게, 뭔가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같이 튀김 가루처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제 요 정도면 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팅을 해볼 건데요. 플레이팅은 먹태랑 같이 들어왔던 먹태 껍질을 먼저 깔고 요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구워져서 소리가 바삭바삭하고 아주 과자처럼 바짝 건조된 소리인데, 이렇게 잘 안 닿네요. 이렇게 부스러기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소리가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나고요. 지금 이제 굽기 전의 모습, 구운 후의 모습 보시면 많이 쪼그라들어져 있죠. 색깔도 여기 보시면은 좀 더 갈색, 진한 노란빛, 옅은 갈색빛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소리를 한 식감이 어떻냐면요, 아주 부드럽게 바스러지는데, 얇은 튀김가루를 먹는 것 같은데, 튀김가루보다는 먹태의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먹기에는 좀 심심하니까 오늘은 소스로 마요네즈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는 여기 작은 접시에다가 요렇게 짜서 구운 먹태를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함이 두 배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먹태만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오늘은 맥주로 같이 먹어볼게요. 거품이 좀 날 수 있게 붓고 딱 한 병이 들어가네요. 자, 맥주를 먼저 먹고 맥주가 시원하네요. 먹태, 구운 먹태 하나 더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씹히는 소리가 귓가에도 같이 들리는데요. 맥주랑 가볍게 먹기에는 먹태구이가 간편하고 맛도 고소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의 먹태구이 완성!